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이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다시 헬스장에 복귀를 해서 스쿼트를 시작했고, 오늘 첫 출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일인 만큼 뭔가 저도 운동에 대한 목표를 다시 세워서 한번 제대로 운동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이니까 여름 다이어트 컨텐츠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체중도 트래킹을 하면서 뭔가 다이어트에 팁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와 함께 같이 다이어트를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접근하는 방식들, 그리고 어떻게 트래킹을 하는지 이러한 사소한 팁들을 하나씩 하나씩 영상에 진짜로 제가 모든 과정들을 한번 담아볼 것이고, 그게 저는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다이어트가 어렵지 않은데 하는 방법이 몰라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법을 본다면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다이어트는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 뭔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저만의 팁들을 일단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아직 집에 이사를 왔는데 가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자거나 뭐 놀거나 해야 되는데, 내일 아마 침대가 드디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침대가 오고 집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제 자취방, 아니 자취방 아니고 원룸 한번 업데이트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사실은 밤이고요. 이제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이제 다이어트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사도 온 김에 다이어트에 있으면 좋을 법한 아이템들을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밥 소리가 나잖아요. 저는 밥을 좋아해서 밥솥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밥솥이 지금 여기서 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밥솥을 넣는 다이를 샀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와서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역시 자취생의 필수템 에어프라이어예요. 이게 에어프라이어인데 조금 이렇게 여기 외관에서 안에 내가 타는지 안 타는지 볼수 있어서 사용 평가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품을 한번 사봤고요. 보토라는 회사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만원인가 8만원 정도 준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먹으려고 이렇게 소고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어떤 걸 쓰냐면, 소리가 좀 시끄럽죠? 소고기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미트리에서 나오는 소고기거든요. 제 링크 하단에 보시면 미트리 할인 코드니 뭐 추천인 코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미트리는 회원만 살수 있는 회원 쇼핑몰이고, 저를 추천인으로 넣어주시면 조금 싸게 살수 있어요. 조금. 근데 뭐 저한테 뭐 이게 사실 많이 도움이 되긴 하네요. 뭐 사면 한1% 정도 수수료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냥 닭가슴살 먹을 정도의 수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사실
미트리랑 미트리를 홍보하고 싶어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미트리를 사용해왔어요. 미트리를 사용해오다가 이 미트리에서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미트리 제품이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진짜 뭔가 저희 같은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분들한테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 소고기 같은 경우는 100g에 한 1,500원, 1,590원인가 정확히. 그런데 그러면 보통 닭가슴살 조리된 거 100g 사도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트리 제품을 진짜 애용하고, 여기가 품질도 괜찮고 포장도 좋고 일단 싸요. 싸고 배송도 빠르고 뭐 여러모로 제가 사용해봤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트리 제품을 애용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 자취방이 꾸며지지 않아서 뭐 이미 영상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대충 보셨겠지만 뭐 원룸이라도 사실 뭐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밀프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밀프랩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매크로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매크로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그 매크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아주 제가 초창기에 찍었던 좀 허접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라도 먼저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크로라는 게 뭐냐면요. 숲소리가 좀 거슬리는데. 괜찮죠? 아무튼 밥솥 소리를 조금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매크로가 뭐냐면요, 매크로는 사실 매크로 뉴트리언트의 줄임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영양 성분인데, 주 영양소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아는 탄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말하는데, 이 탄단지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 탄단지를 얼마만큼을 먹을 것인지를 설정하는 게 이제 매크로를 뭐 설정한다. 뭐 요새 뭐 흔히 말하는 플렉서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도 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사실 별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먹는 거를 다 기록을 한 다음에 당연히 내가 이제 처음에는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약간 추정치로 난 한 이 정도 먹으면 내 유지 칼로리가 될 거야 라고 설정을 한 뒤에 그것보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고요. 그것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고요. 그래서 벌크업을 할 때는 자기 유지 칼로리보다 조금 더 먹는 거고, 커팅을 할 때는 유지 칼로리보다 조금 덜 먹으면서 빼는 거, 뭐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뭐 이거 설정하는 법은 아까 여기 올려준 그 링크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뭐 제가 이 플렉서블 다이어트라는 걸 오래 해본 결과 느낀 거는 사실 이거는 다 추정치 같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 몸이 한 2,500칼로리가 메인테인 칼로리예요. 그냥 유지 칼로리라고 치면 이거는 사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건 아닌데 어떤 온라인 PT를 한다고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온라인 PT를 뭐 25만원인가 30만원인가 내고 받아서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뭐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하고 보내주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매크로 같은 거를 짜주는 그런 프로그램 플러스 뭐 운동 프로그램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매크로를 짜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매크로는 뭐 솔직히 뭐 엄청나게 고급적인 그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한은 이건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인바디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거 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추정을 해보고 아니면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수정하는 게 추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본인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렉서블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할수록 자기한테는 자기만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아, 나는 몇 킬로 때 얼마만큼 먹으면 되더라. 아, 나는 몇 킬로가 뭐 빠질 때는 보통 몇 칼로리 정도 마이너스 하면 되더라. 뭐 이런 거예요. 저 뭐 일반적으로는 한 뭐 7,000칼로리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면 1킬로가 빠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칼로리가 얼마나 빠지는지도 사실 제대로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매크로를 너무 신봉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매크로를 뭐 신봉하는 거?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매크로에 너무 또 집착을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는 다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좀 다이어트에 있어서 꿀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먹는 양을 줄여나가던가 운동량을 늘려나가던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면 그럼 먹는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조금 쉽게 그냥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제가 그냥 평소에 늘 비슷한 거를 먹으면 돼요. 늘 비슷한 거를, 예를 들면 A, B, C라는 음식을 내가 하루에 A를 아침에, B를 점심에, C를 저녁에 먹는다 치면 이 A를 조금씩 적게 먹고
또 살이 빠지는 경과를 보고 이제 살이 좀 안 빠진다 그럼 또 B를 조금씩 적게 먹고 또 살이 안 빠진다 C를 조금씩 적게 먹고 이렇게 양을 조금씩 내리다 보면 결국에는 제 몸이 계속 살이 빠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먹던 거에 비해 먹던 게 덜 들어오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운동량도 사실 운동량을 트래킹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운동량을 트래킹을 할 수 없을까? 라고 하고 뭐 이 핏핏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이제 핏핏이라는 게 여기서 다 트래킹을 제 몸을 다 트래킹을 해주는 건데 이게 좋은 게 일단 수면과 뭐 그날에 이제 활동했던 칼로리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운동 여기 보면 이제 운동 이런 탭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여기서 이제 운동하는 걸 트래킹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트래킹 하는 게 제 폰에 남을 거예요. 잠시만요. 핏핏 이렇게 이제 핏핏에 가보면 이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운동한 거 그리고 화요일 날 운동한 거 오늘 운동한 거 이렇게 해서 칼로리가 대충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칼로리도 사실 뭐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얘가 그냥 제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측정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총 합쳐가지고 뭐 평균 500칼로리씩 뭐 6일 운동했어요. 그럼 3000칼로리라는 물론 3000칼로리가 아니겠지만 3000이라는 숫자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운동량을 늘리고 싶으면 다음 주에는 3000보다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래킹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저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얘가 또 뭐 수면 같은 걸 또 체크해두더라고요. 수면 잘 잤는지 제가 요새 좀 바빠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자는데 아무튼 얘가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잤는지 이렇게 체크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수면을 분석도 해줘요. 막 눌러보면 어제 제가 좀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수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도 같고 뭐 여러모로 트래킹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찍는 이 비디오가 또 제가 또 말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상이 편집돼서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매크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근데 이 매크로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으면서 알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음식을 먹되 똑같은 음식의 양을 줄여나가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리고 운동량을 트래킹을 하는 방법도 요즘 시대에는 가능하다 입니다. 네, 이제 밥이 다 됐네요. 저는 이제 밥 마무리하고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갑자기 끝내는 것 같은데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